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의 윤성로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 뉴 노멀의 도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까 이게 숫자로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오는 이제 네 번째 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영국의 증기기관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동 수단의 혁명이었고요. 탈것으로 인한 기계화 혁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죠. 그리고 나서 19세기 초에 2차 산업혁명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전기 에너지의 사용을 우리 인류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요즘도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은 정전이 왔을 때라고 하죠. 그래서 정전이 오면, 아, 전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생활에 있었는데, 그 중에 손꼽을 만한 것이 이제 대량 생산 혁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그런 상품을 아주 값싸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찾아온 것이 3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이고요. 어,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인한 어, 지식정보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어, 나타난 어, 뭐 제2의 정보화혁명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어각 산업 혁명 간의 주기는 어 점점 짧아지고요. 파급되는 범위, 영향력의 크기는 사실은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초지능, 어뭐 빅데이터, 초연결성 이런 것들로 어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2차의 정보화 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바이오나 에너지, 뭐 우주 여러 군데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ICT 기반의 지능화 혁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어, 인공지능의 요소, 그리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보통은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빅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기계와 기계가 연결이 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교환이 되고, 어, 통신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초연결성이 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 많은 경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기술을 어,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에, 뭐 혹자는 이제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이죠. 에, 그렇게 에, 그 약해서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에, 뭐 제2의 정보화 혁명이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 제2의 지식 정보 혁명이다 이렇게 에, 본다고 하시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도전과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불확실성이 이제, 어, 4차 산업혁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차 때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했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찾아온 직후에도 역시 불확실한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4차 산업 혁명이 이제 막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예를 들면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성도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어로 뷰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 뭐, 이론적으로는 통계적인 접근 같은 것을 이제 해야 되고요. 어, 여러 가지, 어, 불확실성을, 어, 잘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 그런 것들을, 어, 잘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명한 시행착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어떤, 그러면, 어, 준비가 돼 있고, 어,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풍요 속의 불안이다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어왜 풍요고 왜 불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측면으로 보면 한국이 계속 성장을 해 왔습니다. 뭐 잠깐 중간에 주춤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19년에 32,000달러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그런 최소한 통계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이제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사실은 옛날보다 비할수 없을 만큼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중산층의 비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89년이죠. 그러니까 뭐꽤 오래 전인데 그 당시는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 국민의 약75% 정도 됐다라고 해요. 꽤 높았죠. 반면에, 201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답하는 분의 비율이 크게 떨어져서 50%가 좀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은 늘어나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지만, 실제로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소득을 얻는 방식, 즉, 일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 좋은 일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이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차 사상혁명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이런 어,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일자리는 어떻게 영향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일자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역시 이제 설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제 많은 일자리가, 약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기계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그런 일자리도 약3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뭐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능화되고 자동화됨으로써 변화하는 그런 일자리도 약15%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 불안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다 라고 진단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 국내 일자리, 뭐국외 일자리,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일자리, 아니면 다른 뭐 어, 나라의 일자리 이렇게 어, 자연스러운 나라 간의 경계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어,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국가간 이동도 활발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경쟁의 경계가 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려 보면 일자리도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물자,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조차도 아주 높은 이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의 어떤 경계가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어떤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어, 국가적으로 볼 때도, 어, 좋은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 브레인드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급, 어, 인력의 유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이 발전하게 되면, 어, 보다 더 많은 예, 점점 더 많은 산업들이 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구글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인터넷 기업, 정보 기업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구글의 자회사 중에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거의 세계에서 어, 최초로 어, 자율차를 어, 상용 서비스를 할 만큼 그렇게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고요. 구글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업체들이 기존에는 자동차 업체끼리 경쟁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커다란 스마트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IT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IT 기업에게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어, 경쟁이 치열화되며 어떤 경계가 모호한 그런 상황이, 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특정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 반면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일자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세계와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 관점으로 보면, 어, 산업별로, 어, 다른 면이 있고요. 어 산업별로 어 소위 말하는 맞춤화된 그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뭐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토지, 노동, 자본을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4차 산업 혁명이나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어 토지, 노동,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재 그리고 데이터 스마트한 자본 이렇게 꼽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재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노동을 기존에는 제공하는 그런 인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인력 자체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코딩을 하고 뭐 제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그런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 역량 차이도 좀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어, 더해가고 있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천천히 생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책을 뭐 찍어내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북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뭐 벽화로 남기거나, 아주 제한된 형태로 인류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후손에게 전달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압도적으로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생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으기만 하면 그게 다 데이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으고 표준화하고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동원이나 이런 흐름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어떤 기업의 전체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그런 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 충분한 자본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그런 자본이 없다면 소위 말하는 스마트한 자본이 없다면 그런 도전과 건강한 시행착오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 데이터, 스마트 자본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생산요소가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한국이 이제 지금 4차 산업 혁명 대한 이야기 화두로 던져져서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그런 선진국들 물론이고요. 중국도 이제 막대한 자본과 시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인 어떤 리더십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실리콘 밸리나 아니면 보스턴 쪽에 많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거대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죠. 그래서 약어로 팡이라고도 많이 칭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의 대명사 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면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거의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소식을 나누고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서비스이고요. 애플은 사실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애플 컴퓨터로 출발을 했고 차고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라는 말을 띄워버리고 애플로 바꾸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도 생산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면서 어, IT에서, 다른 분야로, 이제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이야, 뭐, 누구나, 이제 알고 계시는 거대한 역시 마찬가지로 쇼핑 분야의 강자인데, 뭐, 심지어는 아마존을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인도 미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존의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 그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글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구글의 미래가 더 두려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글이 만들어낸 이메일 서비스를 쓰고 사진 서비스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글의 서비스가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우리의 데이터를 마구마구 구글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양강을 형성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아시지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자본도 굉장히 막대한 아 그런 볼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기술 친화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4차 산업 혁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만는 조금 차별화되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그 다른 국어는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통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모아서 많은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쪽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릴 때의 모습을 이제 제공을 하면 그 사람의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중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기차역에 카메라를 배치하고요.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CCTV를 이용해서 아주 많은 수의 사람을 매일 매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에 미아로 신고된 그런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부모나 가족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인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꽤 많은 수의 미아를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도구를 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조업 강국인데, 그 강한 제조업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어, 성과를 속속, 어, 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2020년 초부터 전 지구가 이제 정말 미중위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소위 말하는 뉴노멀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널리 확산이 되었고, 기존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활동들도 하나씩 둘씩 비대면 활동으로 바뀌었고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재난의 일상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산업 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 GVC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런 GVC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제가 아까 글로벌 경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계 각국 간의 어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는데 그것과 조금 반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뭐 출장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어뭐 물류의 이동도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기존의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효율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이 표준적이었다고 하면, 인접한 국가끼리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어 아주 거대한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 있던 그런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현상, 최대한 로컬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코로나나 이런 그큰 수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분주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국책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로 불리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감염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나 아니면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진단 이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중요한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국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 노력,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뉴딜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어, 그 경제공황 시대에 역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던 데서 유래하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은 그런 어, 토목 사업은 아닙니다. 디지털 정보화 혁명에 맞추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어떤 그런 사업이고요. 두 개의 개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댐이라고 하는 그런 토목 구조물을 보면 거기에 담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맑은 물을 이용해서 농사나 아니면 공업이나 아니면 관광 이런 데 우리가 널리 활용을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댐이라고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쉽게 쉽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하 무조건 모으기만 하면 그게 양질의 데이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학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의 정제나 아니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도 요즘 의료기관이나 어, 뭐 의원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수집이 되고 있는데 어, A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어, 혈압,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을 재고 그런데 B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꼭 똑같은 그런 측정이 이루어지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어, 이제 한꺼번에 분석이 되어야 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는 이러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뭐 이러저런 게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종류의 데이터가 모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측정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소위 말하는 노이즈, 잡음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의 양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아무리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활용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큰 빅데이터도 소위 말하는 전처리를 통하게 되면 스몰 데이터가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품질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요즘 그 디지털 뉴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학창 시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어뭐 문제집을 푼다 그러면 문제집을 풀고 나서 답을 맞춰 보시잖아요 그래서 답이 있어야 내가 뭐가 틀렸구나 알수 있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구나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학습 과정에서 답이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답 없이도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할수 있지만, 비유하자면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에 가서 배우지 말고, 그냥 해외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독서를 원하는 대로 하든지, 현장 체험을 하든지, 이렇게 꼭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정답이 없이 한번 배워봐라. 충분히 잘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학습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답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학습을 할수 있고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이런 답과 가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5G가 보급이 이제 뭐더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5G와 4차 산업 혁명, 뭐 데이터 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향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리고 더 높은 보급률, 그리고 더 개선된 서비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년을 돌아보았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격변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한국이 이제, 어,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와 이제 성장을 이루었고, 어,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어, 번영도 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fast follower,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격해서 쫓아가는 에,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 fast follower 전략이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혁신이 중요하고 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가 기존에 처했던 상황을 보면 어, 혁신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어, 그런 혁신의 비용을 지급할 준비가 안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선으로 삼은 전략이 이제 패스트 팔로 w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회를 잡았고 많은 번영을 우리가 창출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급하게 변하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그 패스트 팔로 w 전략에 더해서 퍼스트 무버즉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뀐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Fast Follow 전략 훌륭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혁신 그리고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전략까지 같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개념, 특징,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어, 다가올 수도 있고, 특히 일자리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 거기에 대한 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노력 굉장히 치열하고, 한국도 어,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서 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 그런 아주 어, 그큰 규모의 어려움이 우리,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것 또한 극복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관련된 기술이 큰 역할을 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국의 전략이 2등, 빨리 쫓아가는 fast follow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해서 1등을 할수 있는 first mover가 될수 있고 혁신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번영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